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 274캐럿을 보석으로 커팅하여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한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 물방울 로즈 커팅인데요. 이제 61.5캐럿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탄스러울 거예요. 내포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그 내포물이 천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발트 조명 아래 이것을 돌리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조명이 잘 흐르면서 불꽃이 튑니다. 자, 이 장면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불빛의 축제가 일어나는지 꺼지지 않는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자, 실제 그런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연한 로즈핑크가 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상당히 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알겠죠. 누가 봐도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것도 진짜 좋은 건데도 이게 워낙 메이저급, 역대급이다 보니 6캐럿짜리 물방울 로즈가 기가 죽네요. 하지만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후쫘르르 그런 거 보세요. 자, 여기서 주변의 금색이 그대로 투명으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기 있는 로즈 삼각형을 계속 잘게 코팅을 하면 이것은 사라질 겁니다. 투명으로 될 거예요. 지금도 금박에 의해서 저게 밑에 부분에는 열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점점 바뀌면서 밑부분이 금박을 그대로 투명으로 지금 그대로 감싸고 있어서 표가 안 나죠. 정말 믿기 힘들죠? 와, 레벨입니다. 레벨이 업된 거죠. 이게 포항에서 발견된 전 세계에 놓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저기 대한민국 포항산의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이쁜 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커팅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믿기 시작하고 이제 포항에 놀러와서 공룡 해변 또는 다이아몬드 해변 또 석유 천연가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겠죠.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은 있다. 정말 역대급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네. 와우. 이상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군 승분부소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것은 8월달까지 특별 한정 판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하셔서 오셔서 직접 먼저 가져가는 분이 임자겠죠. 이거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즈니스 관계로서 사업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